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수의 상징인 괴석과 지조의 상징인 대나무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괴석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지금 찍는 점은 화점 또는 익기점이라고 하는데요. 태점. 이렇게 선이 밋밋한 곳, 그런 곳에 찍어서 그림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로도 하고요. 또, 오래된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는 익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익기점, 태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괴석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옆에 또 하나 자그마한 어우러지게 조그만 돌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점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괴석과 함께 있는 대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기둥을 먼저 하나 그렸고요. 마디를 그려주고요. 그 옆에 작은 기둥을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지를 그려주고요. 가지 끝에 잎사귀를 달아보겠습니다. 가지 끝을 날카롭게 쭉 빼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괴석과 대나무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괴석에 지금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갈색에 백록을 섞어서 바위를 오래된 바위, 이끼가 끼어 있는 바위라는 느낌으로 백록을 올려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괴석에 구멍이 있어서 남겨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괴석과 대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